안녕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으로 돈 버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너무 심각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 씨앗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을 판매하는 것이죠.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인 사진을 판매하는 것이 추가적인 노동력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사진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디지털 상품과는 달리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 시장에도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진을 어디에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해외에는 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중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셔터스톡이라든가 아이스톡 그리고 500픽셀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에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판매당 약 50%의 수익을 포토그래퍼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재능마켓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올려놔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아이디어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좀 아이디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어디에 판매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해외 중개 사이트나 국내 재능마켓.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잘 팔아보겠다고 하면 누가 왜 사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진을 찍기도 쉬워야 되고요.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가 사진을 배우거나 그렇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으로 판매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누가 이 사진, 일상적인 사진들을 필요로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블로거고요. 그리고 여러 뉴스들에 꼭 이미지가 한 장씩 들어가잖아요. 기자들 혹은 언론사에서도 이런 사진들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쓸 때 뭐 블로그 글 주제에 맞는 그런 사진을 찾기 위해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뒤지고 또 찾고 찾은 이미지를 다시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작권 걱정 없는 잘 분류된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 묶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 그런 좀 분류가 된 유료 묶음, 그 이미지 묶음들을 구매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니즈에 맞는 그런 사진들을 목록화해서 파는 것, 이게 바로 사진 판매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치킨집 간판, 아니면 뭐 커피숍 간판, 그리고 은행, 뭐 지하철역, 공공기관의 전경, 뭐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이런 것만 골라 찍어서 모아두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에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런 한국의 특정 주제가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코리안 뱅크라든가 코리안 커피숍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성격의 그 설명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해외 구매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라든가 팔리기는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저작권 걱정이 없는 그런 풍경이나 인물, 어떤 물건 이런 사진들을 일부 분류해서 재능마켓에 올려놓고 팔아봤습니다. 네, 물론 많이 팔리진 않았죠. 뭐 특별한 그런 주제성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6건 정도 판매가 됐고요. 물론 건당 판매 비용은 5,000원 정도, 그리고 5,0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충분히 해볼만 한 거죠.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걸 해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좀 돌아다녀 봤는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뭐 아주 간단하지만 한 번쯤 실행해 볼 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판매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뭐 꼭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행이나 뭐 커피숍, 치킨집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일반 블로거들은 충분히 살만한, 네, 물론 양이 좀 많아야겠지만 살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테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DSLR 말고 뭐 그냥 뭐 휴대폰으로 찍고 다니면 훨씬 더 간편하게 찍을 수 있겠네.